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왕초보가 꼭 알아야 되는 영어 패턴 Have you ever? 한 번이라도 뭐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에 확실하지 않은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정보를 모두 전달하는 시제인데요. 이거를 의문형으로 만들어서 질문한다면 Have you ever?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어떤 경험을 물어보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ever 얘는 좀 강조하는 느낌인데요. 그냥 해본 적 있으세요가 아니고 한 번이라도 뭐뭐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뭐뭐 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강조를 해주는 느낌이죠. 네, 이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이론으로 듣는 것보다 문장을 통해서 몸으로 이 시제를 익숙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이 패턴을 활용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장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만난 적이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말한다면 Have you ever met him?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Have you ever 뭐뭐 한 적이 있나요? 요거는 계속해서 진짜 한 단어를 얘기하듯이 Have you ever? Have you ever? Have you ever?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 그냥 동사가 아니고 이 PP 형태, 이 3단 변화 형태거든요. meet, 이 만나다는 met,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규칙적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는데요. 자주 사용하는 것들, 제가 드리는 예문에 있는 그 동사들부터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다, meet him, 변화한다면 met him,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have you ever met him? 그를 만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는 겁니다. 어떤 남성분 데리고 와서 이 남자 만나본 적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자, 그럼 이거 두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Have you ever met him? Have you ever met hi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나요? 자,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Have you ever played tennis?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play tennis, 테니스를 치다를 변형해서 played tennis 이렇게 바꿔줬죠. 테니스 같이 이렇게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보통 play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play tenni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혹시 한 번이라도 테니스를 쳐본 적 있나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Have you ever? 계속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장 두번 같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ever played tennis? Have you ever played tennis?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거 영어로 한다면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뭐뭐 해본 적이 있나요? 중에 가본 적이 있나고 물을 때 보통 go를 바꿔서 gone 이거를 많이 떠오르시는데 원어민들이 더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 상태 be입니다. 어디 어디에 그냥 있다라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냐는 말은 제주도에 있어 본 적이 있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been to? 여기까지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제주도, 울산, 서울 혹은 해외로 간다면 뉴욕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장소를 가본 적이 있냐라고 물을 때는 Have you ever been to? 여기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그 대상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ever를 사용했으니까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두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거 영어로 묻는다면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공부하다, study 3단 변화, studied 이걸 가져왔고요. 뒤에 추가 느낌,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서 공부한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묻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국외, 해외를 나타내는 abroad 이걸 덧붙여줬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영어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해외에 가셔서 영어를 굉장히 잘 하신다면 다들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한국에서 공부한 실력이 아니야. 해외에서 공부한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 질문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두 번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꾼다면 Have you ever eaten Korean food? 이렇게 됩니다. 한국 음식을 먹다 라는 것만 해서 Have you ever를 붙이면 되겠죠? 자, 먹다는 eat. 근데 이 세 3단변 형태는 먹다, eat, 먹었다, ate. 그리고 3단, PP 형태는 eaten, 먹어본 적이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 음식은 Korean food. 네, 이렇게 ed를 붙는 게 아니라 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동사들이 많은데요. 자주 사용되는 것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부터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열 문장 안에 대부분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Have you ever eaten Korean food?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국에 온 외국인에게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면서 혹시 먹어본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 있을 겁니다. 자,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고요. 두 번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ever eaten Korean food? Have you ever eaten Korean food? 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꾼다면 Have you ever seen this movi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보다 영화를 해서 see this movie. 이거를 PP 형태로 바꾸면 seen this movie.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영화를 본다든지 혹은 뮤지컬을 본다든지 아니면 이거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물을 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보러 가서 누군가에게 물어본다고 이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하는 것보다 머릿속에 이 상황을 생각하고 하면 감정과 생각 이게 연결돼서 더 오랫동안 외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 번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아 이건 내 상황이야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하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겁니다. Have you ever seen this movie? 두 번 해볼게요. Have you ever seen this movie? Have you ever seen this movi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전에 귀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거 영어로 말한다면 Have you ever seen a ghost before?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화가 아니고 귀신이라고 나왔죠? 귀신은 a ghost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이 아니고 전에 본 적이 있어요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before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라는 느낌이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말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Have you ever seen a ghost before? 굳이 의미를 많이 나누자면 이렇게 잘게 쪼갤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나하나를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여름이 와서 그런 무서운 이야기하다가 너 전에 귀신 본 적 있어? 이렇게 묻는다면 두 번 같이 해볼게요. Have you ever seen a ghost before? Have you ever seen a ghost before?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이거 영어로 바꾼다면 Have you ever heard this song? 이렇게 됩니다. 자, 듣다는 hear인데요. 여기서는 3단 변형태 바꾸면 heard,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는 this song. 자, 계속해서 have you ever은 들어가 있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본 적이 있냐는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패턴 계속 얘기하다가 너무 기계적 관계가 되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 꼭 잊지 말고 해보세요.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어. 노래 듣다가 이렇게 아련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Have you ever heard this song? 한 번 더요. Have you ever heard this song?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 감정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영어로 하면 Have you ever thought of my feelings? 이렇게 됩니다.
ever를 붙여서 제 감정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약간 격한 느낌이 들어가 있기도 한데요. 자, have you ever 까지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thought of my feelings. 보통 think of 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는 느낌인데요. 여기서는 my feelings, 제 기분, 제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네, 3단 변화 형태, PP 형태는 thought가 됩니다. think, thought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좀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제 감정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제가 제 감정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라고 묻는 거죠. 물론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이 의미만 머릿속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말로써 꼭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 뉘앙스, 그 느낌을 계속 가진 상태에서 얘기한다면 나중에 얘기할 때 훨씬 더 그 상황에 맞는 이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감정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Have you ever thought of my feelings? Have you ever thought of my feelings? 이렇게 뭔가 상처받은 얼굴로 얘기하면 조금 더 기억에 남기 좋겠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전에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이거 영어로 간다면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이렇게 됩니다.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친구들끼리 뭔가 프로젝트 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럴 때 야, 이 프로그램 전에 사용해 본 적 있어?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죠.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요? Have you ever, 그 다음에 used this program before? 의미 단위별로 보면 해본 적 있니? Have you ever?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Used this program. 그 다음에 전에는 before. 요거는 나중에 없어져도 크게 막 어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하나씩 툭툭툭 던지는데 그 순서에 맞게, 그건 우리가 계속 어순을 문장을 통해서 연습하고 있죠. 쭉 문장을 배우다 보면 약간의 규칙과 어순의 느낌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나중에 받아들인 대로 얘기를 하면 머리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내 몸이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는 그런 거 되겠죠. 자, 이 문장 그거 생각하면서 두 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Have you ever의 느낌을 살려서 열 문장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가물가물할 때 한 번 더 정리하고 하면 정말 오래 기억났거든요. 복습 한번 해봅시다. 그를 만난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met him? 테니스를 쳐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played tennis?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외국에 공부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Have you ever studied abroad?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 있어요? Have you ever eaten Korean food? 당신은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seen this movie? 전에 귀신을 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seen a ghost before? 이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Have you ever heard this song? 제 감정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Have you ever thought of my feelings?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 있나요? Have you ever used this program before? 네, 여기까지 현재 완료 질문 느낌 Have you ever 복습까지 끝마쳤습니다. 여러분들도 물어보고 싶을 때 있죠? 이거 먹어본 적 있어? 이거 해본 적 있어? 이거 마셔본 적 있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까지 배운 10문장, 이 패턴을 잘 활용하신다면 정말 다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문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